안녕하세요. 오늘도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많은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영웅님이 또다시 촬영, 감독님들에게 극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부터 본 뉴스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각종 광고 현장에서 감독님들에게 쏟아져 나오는 영웅님의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긴 한데요. 영웅님의 광고 현장을 한번 다시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웅은 이미 이때까지 찍었던 광고들을 특징을 보면 영웅은 이미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며 아주 열심히 찍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광고의 특성상 한두 가지의 모습으로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컨셉의 모습들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쓰여 되고 촬영을 하고 있는 스트랩이나 여우님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영웅님이 촬영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간혹 콘서트나 아니면 방송에서 돌게 될 노래들을 연습을 한다. 거느 때로는 광고 현장에서 불러야 할 노래들을 연습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영웅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은 광고를 촬영하더라도 연인이 아니라 다른 인원들의 음성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영웅님이 촬영한 광고들을 모두 살펴보면 여우님의 목소리가 대부분 나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 촬영을 하게 되면 후시 녹음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꼭 뉴스처럼 만약에 유튜브를 가정했을 때 영상을 촬영하며 말하고 있는 목소리를 입히게 되면 간혹 현장은 이 함께 섞인 음질이 좋지 않다거나 소리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작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소리가 깨져서 녹음이 되는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들은 현장에서 모습들을 촬영한 뒤에 그 위에 다음성을 나중에 입히는 작업을 후시 녹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후시 녹음은 보통 다른 연예인이나 아니면 전문 성우분들이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여우님은 모든 광고들이 어떠한 브랜드나 어떠한 광고 종류일지 간에 직접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노래들 역시 여우님이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릴레이 광고편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요 호시 어떤 건지 벌써 눈치를 채셨나요? 여운 이미 이러한 호시 녹음을 할 때마다 음향감독님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너무나 목소리가 좋다 라는 것이죠. 동네스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시청자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목소리를 통해서 밖에 없는데요. 참 이러한 부분을 보면 영웅님이 무척이나 부럽습니다. 또는 영웅님보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큼 바꿀 수가 없는데요. 만큼만 활동을 해도 목소리가 이렇게 흔히 하는 말로 맛이 가는데요. 영호님은 그렇게 많은 노래를 부르고 활동을 하는데도 아주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영호님의 실프를 보면 아주 좋은 목소리의 영웅님이 직접 대사를 하거나 노래도 부르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 금연 감독님이 촬영 현장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감미롭다 등의 아주 칭찬 들을 때 림 없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웅님이 목소리를 입히는 작업을 유심히 살펴보면 시키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면을 상상하며 동작이나 여러가지 제스처를 함께 섞어주어 생동감을 일으킵니다. 전문 성우분들이 봐도 영웅님의 이렇게 후시 녹음을 하는 모습은 상당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홈 노시의 지인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성우 일을 하고 있는 지인미 영웅님처럼 목소리 더빙을 하거나 감정을 심는 것은 일반인 수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가의 음향감독 일들도 영웅님의 이러한 후시 녹음을 직접 듣고서 너무나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광고들마다 영웅님의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청렴 피자 광고를 촬영하며 영웅님이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치킨 광고를 했을 때 치킨 광고주와 거기에 광고 감독조차 똑같이 영웅님의 목소리를 넣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목소리가 좋고 영웅님 이후시 녹음을 하는 실력 자체가 좋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격적으로 체크하기 위하여 꼭 뉴스가 찾아보니 밀레 광고 촬영 현장에서 영혼의 직접 음향, 간본인에게 목소리가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죠. 어떻게 시청자분들도 조금은 검해하시나요? 자, 그런데 이런 여우님 미안가지 항상 트루맨들에게 놀림을 받는 유일하게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일 방송되는 봉순아 학당에서 보여줄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에프포 가 봉순아 학당 입학한 후 5개월 동안 싸워 이쿵쿵 암 우정을 알아볼 수있는 의심 동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심 점심 클래스 나누고 파트인데요. 서로 간의 호흡을 알아보는가 하면 우정반지를 걸고 2% 팬 F4가 얼마나 서로의 진심이 통하는지를 알아보는 다양한 테스트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높였던 것이 있는데요. 개스 일치 테스트라고 해서 춤을 통하여 같은 동작을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4명이 모두 다른 댄스 센스를 발휘하여 단점이라고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 산 영웅님은 앞사람에게 전달을 받은 댄스를 자신만의 코드로 해석하면서 게 외국 들어오면 F4들에게 영웅이 가출에 만나면 이상해진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타님도 문제를 제출한 진 제작진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멤버들의 황당한 설명에도 특유의 센스로 모든 정답을 맞추는 기적을 불러 일으키기로 푯말이 왜 대표 멈췄던 2차는 님 역시 의외 댄스가 을부엽 중심 추앙으로 거듭난다고도 합니다. 영혼 이미 멈출하곤 하지만 다들 아시지 연습해서 한번 착착하고 추면 중심 충황이 된다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재밌게 방송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예능방송이잖아요. 경연대회였다면 영혼 힘은 예전처럼 멋있는 댄스를 준비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같이의 폭포 우정을 확인하며 놓고 떠드는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몸치의 모습을 보여주며 재미있게 방송을 떠나는 거시주의자 영웅님은 재미없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센스있고 느끼며 예능관이 아주 풍부하는 그러한 영웅인 거조자 이렇게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 아침부터 전달해드려 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방송하는 뽕 수학당 당연히 뿐 방사수 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 오부와 선영의 두 개의 또 다른 폼 뉴스 소식을 꼭 접하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알림이 팍팍 뜨자마자 바로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식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